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5월 24일 월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당히 아쉬운 흐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쪽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기를 바랬는데요.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은 어느 정도 예견돼 있는 정도의 수확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좀 이따 챙겨보겠습니다만 코스피는 0.38% 하락, 코스닥은 1.79% 하락입니다. 코스닥 121 깨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요. 장대 연봉으로 꼬꾸라지니까 이거 추가 하락이 더 이제 나올 가능성 높은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아쉽고요. 코스피는 아직까지 60일을 좀 지지하는 모습입니다만 60일권 상당히 위태롭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기관은 연기금이 275억 사주면서 기관 합계는 500억 사주는 코스피 모습이지만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343억 매도. 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외국인 69억 매도, 기관이 600억 매도. 선물은 그래도 외국인이 좀 사주긴 했습니다만 왔다 갔다 장중에 흔들림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 선물도 양호하게 뭐 박스권이긴 합니다만 상승적으로 박스권을 이루고 있었음에도 그리고 아시아권도 양호했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다우 선물과 나스닥 선물 상당히 추가 상승할 것 같으니까요. 오늘 시장, 미국 시장 추가 상승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반등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차별화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를 보면 확연하게 나옵니다. 자, 저번 주말 방송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여기가 조정을 받고 기존에 약간 조정받고 있던 철강조선 건설이 바톤 이어받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한국조선해양 수주 소식 LNG선 등 6척 다시 수주 3,500억 규모 수주 소식 넣으면서요. 오늘도 3.5%로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주는 좀 등락을 거둬받다가 소폭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 자, 건설주도 현대건설과 같은 종목들은 양호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기존의 철강, 조선, 건설 그리고 여기 금융주들 양호하게 가는 반면 조정을 받고 반등하는 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DB하이텍, 한미 반도체와 같은 반도체 소부장 급락이고요. 실망 매물 나오는 바이오들 때문에 크게 밀린다. 진단키트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강하게 밀리고 있고요. 이란 시총,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에 바이오와 반도체 소부장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크게 무너지는 코스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로 할 수 있는 종목들. 자, 메타버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메타버스 진행하겠다. 게임 서비스, 구독형 게임 서비스 스타일로 진출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요. 선익 시스템, 그리고 한빛 소프트와 같은 종목들 메타버스 관련 테마들 강하게 상승,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 K사인과 같은 종목도 20%대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 급부적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비트코인 상당히 반토막 가까이 났거든요. 비덴트 그냥 16,000원권에서 9,000원권으로 반토막 직전까지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기술 투자도 추세 다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닥터케이 방송 들으시면서 비트코인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 듣고 조금 놀라지 않았나요? 혹시 호중이 조금 놀라지 않았니? 형이 8천만원 간다 그랬고 8천만원 목표치를 6,500만원대 말씀드렸고 8,100만원 찍고 시장 비트코인 끝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한 전략들 잘 참고를 했다면 비트코인 보유자 입장에서는 8천만 원권을 소금냥 매도해버리고 그다음부터 관망했다면 뭐 베리굿인 상황이 됐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 들어가 보십시오. 말로만 그렇게 했는지 진짜로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지는요. 여기 동영상 들어가셔가지고 3월 한말 정도부터 보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쭉 가보면 있을 겁니다. 자, 비트코인 8천만 원 목표가 이야기 나오고요. 8천만 원 목표로 고고싱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8천만 원 가기 전에 미리 8천만 원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목표가라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방송들 여기 포진하고 있는데요. 추천 영상, 그죠? 그리고 최신 동영상 여기 있는 팁들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될 거다. 저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극도의 차별화 장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목요일 날 강하게 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 반등 강하게 할 때, 자동차도 반등을 했었죠. 전기전자 자동차 반등시키고 나머지 막 조정시키고요.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강, 조선, 건설, 금융과 같은 종목 강하게 가는 반면에 아까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화폐 이런 테마주 빼고는요. 나머지 섹터는 비교적 약세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게 극명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셀트리온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28만 원 강력한 저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8만 원 넘었나요? 넘었나요?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 잘 참고를 하신다면요. 여기 임금부터 28만 못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강한 저항대라고.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참고로 잘 하시면 여러분들께 수익 내는 것도 수익 내는 거지만 비중 축소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참고를 하신다면 30만 6천 원의 매도 의견 드렸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그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 세이브 충분히 시켜드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석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석입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무너지면서 벌써 상승 추세가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여기를 또 돌파했으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또 실패. 그러면서 무너집니다. 그럼 여기 매도 포인트라고 강하게 말씀드렸고 여기 28만 원에 저항을 무너뜨리면서 강하게 밀립니다. 자, 이번에 24만 원권까지 충분히 또 열려있고요. 여기를 깬 다음 또 23만 원권까지도 열려있다. 여기서 반등을 해도 깨졌던 여기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하던 부분이 깨진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저항. 그리고 20일 강하게 각도 세우면서 내려오는 여긴 뭐다? 다 저항입니다. 저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비중 줄여야 된다. 고라는 것이 기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기부터 여러분들 차근차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도 별로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별로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적절히 비중 축소하시고 다른 주도주 권역으로 갈아타야 되는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뭔가면요, 장중에 종목들을 돌려봐도 시원찮아 지고 있습니다. 시원찮아 지고 있어요. 강력한 우상향 하고 있는 종목 많지 않습니다. 우상향 강하게 하고 있는, 그죠? 철강 조선 건설은 또 제법 높은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잘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니까 그런 종목들만 또 끌어당기죠. 그죠? 나머지 전기전자 시원찮죠. 자동차는 돌려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죄송합니다. 자, 바이오 섹터도 극명하게 나뉘고 있죠. 그러니까 할 만한 게잘안 보여요. 그죠? 자, S-OIL과 같은 정유주 조정을 받았으니까 20일 권역에서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고요. LG 아우시스 이런 인테리어 관련 내지는 창호 이런 관련 건설주가 양호하게 가니까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20일 인근이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여기 봐요. 기관행 쌍끌이 싹쓸이 들어오는 거. 이런 종목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S-Oil 쌍끌이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극명하게 지금 섹터별로 나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늘님 반갑습니다. 자, 하늘님은 SK이노베이션 계속 가지고 계신가요? 자, 여기 위에서 틀어막히고 있으면 조금씩 줄이는 것도 나쁜 전략 아닙니다. 네패스도 가지고 있죠. 네패스 출렁거리면서 무너지면, 여기가 무너지면요, 던지는 게 기본입니다. 그대로 들고 있다면 4만원권으로 반등하면 적절히 비중 축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반도체 소부장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흐름입니다. 아시아권도 보면 나쁘지 않은데, 아시아권 잠깐 한번 챙겨보죠. 자, 여기 중단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니케이 플러스 0.17 저항권입니다. 상해 종합 돌파 이후에 눌림목에서 플러스 양호. 그 다음에 대만 크게 밀려야 정상인데 강하게 반등 양호, 비교적 양호. 그 다음에 항생 약간 틀어막혀 있습니다만 오늘 크게 흔들림 없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유독이 좀 많이 흔들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범은 누구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공매도가 허용되니까, 시장 흔들흔들 하니까 그냥 죽으라고 공매도 때리는 종목들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추세 무너지는 종목들. 자, 코스닥의 시총 상위 중에 시젠과 같은 종목, 여러분들 공매도 집중 공격 받고 있다라는 뉴스 많이 들었죠. 박살나고 있어요. 박살납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피엔 뭐? 셀트리온. 그죠? 셀트리온.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의 공격을 상당히 받기가 용이한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엎친 데 겹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해줘야 좋은데, 그죠? 수급이 한쪽에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그냥 매도 때려버리니까 기관이 조금씩 받쳐도 역부족인 겁니다. 역부족. 우리나라 큰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가 막 흔들려요. 전기전자 없이 여기 돌파? 불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고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총 상위에 전기전자 제법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걔들 안 데리고 가면요, 신고가 가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은요, 깨졌습니다. 120일 깨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개인은 또 사들어옵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답답할 노릇이에요. 우리도 사들어간 거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죠? 그래도 외국인이 많이 팔고 이러면 가능한 한 자제하다가 종가 인근에 겨우 들어갔거든요. 겨우. 뭐 보고? 미국 안 죽는 거 보고. 미국 선물 안 죽는 거 보고 겨우 3시 인근에 미국 이렇게 안 죽는 거 보고 겨우 3시 인근에 들어가는데 과연 그런 거 생각하고 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많이 아쉬운 흐름이고요. 일단 예측이 어느 정도 많이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죠? 전기전자, 자동차 이런 쪽이 약간 주춤할 때 철강조선 건설 간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그렇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근데 조금 씁쓸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업종 대표주들이 무너지고 있는 게 포착됩니다. 무너지고 있는 게 포착돼. 추세가 괜찮은 종목이 뭐 30종목 내외입니다. 여기 한 400개, 500개, 여기 말고 옆에 더 있는데요. 4, 500개를 돌려봐도 추세가 살아있고 수급이 그런저런 괜찮고 할 만한 종목이 20개, 30개 안쪽으로 추려집니다. 그만큼 시장이 별로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라건대 한번 위로 치고
치고 가고 난 이후에 좀 흔들려도 흔들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갖고 있고, 만약에 코스닥처럼 이렇게 120일 무너진 그 부위가 60일이죠. 코스피가 60일 무너지면요, 상당히 또큰 폭의 흔들림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모든 것, 무엇에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 달려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선물이 20일 돌파하는 모습이니까요. 오늘 강하게 좀 끌어당기고, 나스닥도 20일에 저항받고 있는데 여기를 빵 하고 뚫으면서 다시 상승, 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우리나라도 조금 더 안정 찾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